어제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한 5일 정도 부천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. 짬또? Yeah, oh. 야 이거 오늘 진짜 위험한데 비 너무 많이 오는데 무칸차이 타운? Yeah. Now? Now, is it one hour? One hour? Yeah. 겁주지 마요 yeah, 자꾸 짬또 바이 바이 행감 라인 악수 형 간다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? 아 고마운데? 앉아서 음료수 마시니까 다 따라와서 다. 왜? 창피해? 맞고. 야, 진짜. 아. 가자. 비 맞고 건너온 것까지 좋았는데 카메라하고 촬영 장비 물에 그냥 젖는 바람에 아 오늘은 좀 뭔가 이상한 날이야. 아 진짜. 여기는 설라입니다. 설라. 상황이 이래요. 다 분리해서 지금 말리고 있고요. 렌즈하고 노트북도 한쪽에 좀 보니까 습기가 좀 찼더라고요. 예스? 프리즌 설라. 아 프리즌 설라. 오케이. 바우뉴? 바무이님. 오케이. 티켓은 이렇게 생겼어요. 잔인하게 느껴진다고 할까? 그런 느낌입니다. 수용됐었던 죄수들 죄수들의 그 사진하고 발 묶어놓는 거, 잘 때. 와. 라고 써져 있는데. 아, 물. 아, 왠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. 한번 가볼까? 살벌하다. 문 생긴 게. 와, 꿈쩍도 안 해.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씨.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이네. 박물관이야. 여기에다가 쇠사슬 묶을 때 고정시키는 돌
따뜻한 지도가 있는데 저 위쪽 북쪽부터 빨간 점들이 쭉 켜져 있어요. 이름하고 사진들. 이게 아마도 예전에 베트남 전역에 있었던 그 감옥들 이름하고